이 마을에는 들어오는 입구가 그 주변으로 바위가 되게 많네요. 산간지대라 그런가. 주변에 바위가 그 보통 그 여타 마을보다 그 바위가 많이 좀 널려가 있습니다. 저런 게 다 쓸모가 있겠지. 뭐 나중에 뭐 담벼락을 쌓든지 저 안에서 금덩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, 그지? 이야, 오르막시다. 길도 좁기도 좁고. 이 어디까지 가야 되노? 예, 시청자님 반갑습니다. 저는 지금 영동 해발 700고지에 있는 마을에 지금 오늘 탐방 왔습니다. 아, 해발 한 700고지 정도 되니까 차도 뒤지만 사람도 뒤네요, 올라오니까. 마을이 여 올라오니까 띄엄띄엄 집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는 마을이 지금 보니까 한 10가구도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그 집들이 가구 수가 뚝뚝 지금 떨어져 가 있어 가지고 일단 지금 길 따라 지금 집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한 6-7가구 정도 그렇게 저 산간지대에 있는 저 마을 같은데, 근데 마을 경치는 참 좋습니다. 예, 2위로 지금 보시면은 집들이 전부 뚝뚝 떨어져 가 있어 가지고 어디로 돌아봐야 될지를 모르겠다. 그래도 이 마을에서는 이 집이 가장 지금 눈에 띄네요. 지붕 색깔도 그렇고. 여는 농사가 무슨 일반적인 밭농사를 짓는가 그런 걸로 지금 보이네. 예, 이 집도 잠깐 들러가지고 그 얘기 좀 나눠보려고 했더만 아무도 안 계시는 것입니다. 어디 밭에 일하러 가셨는가. 이 마을에서 보니까 이 집이 제일 큰 것 같아요. 저 마을 밑으로 계곡이 흐르네요. 아, 또 이 마을은 다른 데보다 좀 촬영하는 환경이 좀 더 힘드네요. 집들이 전부 뚝뚝 떨어져 가 있어가지고 길은 다 나와가 있는데 아, 또요. 억수로 많이 걸어야 됩니다. 야, 여도 물 대박이네. 여 물놀이하기 딱 좋다. 허리까지 물이 딱 차겠는데요. 이 정도면은 뭐 다른데 한여름에 피서 갈 필요 없네. 여기서 퐁당퐁당하고 뭐 지내면 되지. 아이고 목말라라. 물이나 좀 한 사발 좀 하고요. 자, 시원하이 약수물 떠이소. 아, 딱 물맛 식인다 완전히 마마. 아,
저 위에도 보니까 그 오래된 한옥집이, 그 흙집이 보이는 것네요. 저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? 오늘 날씨가 좀 덥지? 어제보다 더 더운 것 같은데. 어디로 가야 되노? 여도 지금 뭐이 그 산나물이 이리저리 지금 그 자라고 있네요. 이 산미나리도 지금 보이는 것 같은데. 산미나리 같은 거는 이 봄철에 먹으면은 정말로 보약입니다. 보약. 초장에 발라가지고 싹 찍어 모으면은 위로 다시 올라가야 되겠네. 예, 저 앞에 저 오래된 그 황토집이 보이는데 이 사람이 안 사는 것 같습니다. 길이, 들어가는 길이 제대로 지금 안 돼가 있거든요. 야, 근데 이거 길이 이런 상태에서 옛날에 불편하게 왜 그 다녔었고. 예, 맞네. 빈 집이네. 예, 벌들만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. 벌 조심해야 됩니다. 옛날에 산골 마을 돌아다니다가 벌한테 연달아 또 제가 또 쏘연 적이 있거든요. 여기가 변소 맞는 모양이다. 예, 여는 흙집인데도 보존 상태가 좋습니다. 이 집도 꽤 오래됐겠는데요, 집이. 예, 빈집이라도 이 집은 앞에 조망 안 보이소. 여 바로 밑에, 저 밑에가 지금 계곡이거든요. 조망은 진짜 좋습니다. 저는 이런 그 빈집을 한 번씩 볼 때마다 진짜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. 아, 이 창문도 좀 애나 예쁘게 달아놨네요. 여기도 무슨 큰 창고, 그 흙 창고가 하나 있네요. 이게 담배 굴 창고 그건가? 보통 이런 용도가 담배 굴 창고 많이 쓰잖아요. 그지? 예, 흙 창고 치고 여도 저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. 여기 마을도 저 보니까 이름이 그 앞에 새자가 들어가는 거 보이. 이 마을에 산속에 있어 그런가? 새들이 많이 살아가 새막골인가? 확실하게 모르겠네요. 근데 더러 빈집도 여 좀 보입니다. 이게 보니까 계속 상주하는 분은 몇 가구가 안 되고 그 주말에 잠깐씩 한번 오고 그렇게 이제 그 마을에 사시는 것 같네요. 여기가 저 부엌이네. 위에 천장 보니까 시커머니. 옛날에는 전부 다 정지 여기서 이제 이 찌그레기 불 떼는 거 있네요. 불쏘시개 이런 걸로 이제 불 떼다 보니까 항상 천장이 시커매지잖아요.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지. 군불 떼는 집은. 예, 농자재가 이게 나무삽이네. 나무삽도 보이고. 아, 이거 뒤로 이 집이 뒤로 완전히 다 뚫렸군네. 뒤에가 훤하게 다 뚫렸습니다. 아깝다. 조금만 보존해 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으면은 정말 좋은데, 그지?
여 밭대기 안으로 보니까 나무가 많이 심어져가 있는데 이게 무슨 저 과실나무 같은데 뭔지를 모르겠네요. 이 감나무는 아닌데 뭔가 모르겠다. 우리 시청자님들 이파리 한번 보고 뭔지를 한번 맞춰보이소. 이파리가 이래 피는데 아시겠어요? 이런 나무가 많이 심어져가 있네. 무슨 나무지? 괜히 궁금해지네. 수박 열리는 수박나무 아닌가? 와, 이 마을은 돌아다니기가 너무 힘듭니다. 집집마다 너무 뚝뚝 떨어져가 있어가지고. 근데 이 마을은 제가 와보니까 느낌이 그 집집마다 무슨 별장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보통 마을이 그 마을이라 하면은 가구가 전부 모여가 있잖아요. 근데 여는 한 집 이상 그 모여 있는 집이 없어요. 전부 집집마다 다 떨어져가 있습니다. 그게 또 특이하네, 이 마을은. 아, 또 오늘도 참 땡빛살에 참 열심히 걸으십니다. 닭 새끼도 우러 샀고 참 밥대 다 됐는 모이다. 배가 실실 고프네요. 와, 시청자님. 보통 마을 한 3배 정도 그 노동이 드는 그런 저 촬영을 한 것입니다. 근데 이 마을은 경관 또한 또 산 꼭대기 있으니까 경관하는 정말 멋지네요. 예,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 화이팅!